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V의 제이코입니다. 2020년 7월 14일 태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주요 소식들입니다. 지난주 실시된 태국 내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태국민들이 외국인 입국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6명의 중국인들이 수영으로 도강을 하여 태국 국경 지역으로 밀입국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태국에 계신 교민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타이 비에제 상공에서 편도 50바트에 50만 장 한정 판매 프로모션이 출시되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감미로운 음악 한 곡을 영상 말미에 준비했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태국민들은 C19 감염 위험이 낮은 나라에게도 입국 개방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립개발연구소에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의 남녀 1251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양한 교육 수준과 직업군의 인원들이 분포되었는데요. 첫 번째 제안 프로그램인 14일간 병원 격리 후 바로 귀국하는 의료, 웰빙 관광객들의 입국에 대해 55.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41.4%는 제2의 확산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귀국하고 있는 태국인들로부터 확진 판정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C19 음성 확인서 또는 건강 증명서가 있어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 비율도 13.9%나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태국 의료시설의 명성을 높이고 태국 경제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3.1%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조사 항목이었던 14일간 격리 후 제한적으로 관광을 허용하는 의료, 웰니스 관광객의 입국에 대해서는 37.9%가 찬성하지 않았고요. 반면에 국내 관광시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은 24.1%로 나타났습니다. C19 감염 위험이 낮은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4%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고요. 29.65%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며 14.95%는 2차 유행에 대한 우려로 인해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외국인의 태국 입국이 허용될 경우 정부가 국내 C19 감염 확산 통제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0.53%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29.1%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23.9%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답변은 15.43%에 그쳤습니다. 한편 태국과 일본은 C19로 인한 봉쇄 조치를 완화하여 일본 투자자들이 태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할 수 있도록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국 교통부 장관 싹사얌 씨는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건강 관련 필요 조치 등이 포함된 세부 사항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지난 금요일 태국 주재 일본 대사 나시다 카즈야 씨와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태국민들은 외국인 입국 개방 그리고 외국인이 태국에 들어올 때 C19 감염 확산 대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은 일본과의 교류를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이 여전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 미얀마 국경 인접 지역에서 16명의 중국인들이 밀입국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7월 12일 태국 경찰은 태국 북부 메소 지역에서 태국, 미얀마 제2 우정의 다리 아래 무이강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체포하였습니다. 16명의 밀입국자들은 강 건너편에서 수영으로 도강을 하여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미얀마 소재 카지노에 고용된 직원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 6명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나머지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국경이 폐쇄되어 태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C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해 미얀마와 태국 당국은 태국, 미얀마, 우정의 다리를 제외한 공통 국경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우정의 다리만 양국 간의 화물 이동을 위해 제한적으로 열어둔 것입니다.
해당 중국인들은 롱테일 보트 대신 수영으로 강을 건너기로 결정했다는데요. 이전에 보트로 강을 건너다가 엔진 소리 때문에 발각되는 경우가 많아 수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입니다. 태국과 미얀마의 경계가 되고 있는 무이강은 태국으로 밀입국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루트이기도 합니다. 밀입국자들은 검역 절차를 회피한 혐의, 불법 입국한 혐의로 주 경찰에 이송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불법 입국자들로부터의 C19 감염 확산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제발 이들로부터 밀입국을 통한 지역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에 계신 교민분들, 태국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타이 비에젯 항공사에서 국내선 항공권을 편도 50바트, 50만 장의 한정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태국에서는 태국인 대상 국내 여행 촉진 프로모션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C19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무수히 많았던 태국이지만 현재는 내국인과 태국 거주 외국인들을 상대로 항공사, 호텔 등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국의 저가 항공사로 알려진 타이 비에젯 항공은 지난달에도 국내선 5개 노선 신규 취항을 기념하는 50만 장 한정 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최소 5바트에 항공권을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올린 영상에서 타이 비에젯 항공의 파격 프로모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 위에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그때 당시에 진행되었던 프로모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타이 비에젯에서 프로모션을 출시하였습니다.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에 걸쳐서 프로모션이 진행되고요. 티켓 판매 시간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2시간 판매로 한정됩니다. 티켓 가격에 세금, 서비스 차지, 발권 수수료 등은 별도입니다. 태국 국내 모든 지역 노선에 적용되고요. 여행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타이 비에젯이 운행하는 노선은 수완나품공항을 기점으로 치앙마이, 치앙라이, 푸켓, 끄라비, 하디아이, 나컨시탄마락, 우본 라차타니, 콘켄 등입니다. 그리고 치앙라이를 기점으로 방콕 수완나폼, 푸켓, 하디아이, 우돈타니를 취항합니다. 태국 항공사들에서 국내선 프로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태국 국내 지방 출장이 잦으신 분들, 태국 국내 여행을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특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재개를 하는 것에 대해 태국민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C19 감염 사태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배경 때문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로부터 감염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 재개를 하려고 하고 외국인 투자자, 기업가들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래블 버블을 체결하려는 우선순위 대상 국가에 일본이 들어가 있다는 점, 일본과 투자 교류, 경제 교류를 위한 협정이 마무리 단계까지 갔다는 점, 이러한 태국 정부의 행보는 과연 감염 위험이 낮은 나라를 선택한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태국민들로 하여금 설문조사에서 외국인들의 입국이 재개될 경우 정부가 감염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태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감미로운 음악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카시 칸디의 워터폴입니다.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시간 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